가운데 열면 열리나? 네, 왼쪽 열리네? 어, 오른쪽 열려있어. 디스켓을 어떻게 하라고? 온도가 16도? 오, 움직여. 어? 뭐야, 경고 뜨네.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리턴 투 프레디 2 리빌트 5일 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밤도 아주 집중하면서 어렵게 깼는데 그래도 이것은 4시에 조기 퇴근을 하니까 좀만 버티면 될 것 같긴 한데 5일 밤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컨티뉴. 아, 손 좀 풀어야 되는데. 전화 오네. 뭐야? 다른 사람인데? Okay, I think it's working. Sorry, I'm not really used to these phones. Look, Vincent couldn't come in today, so I'll be doing the call instead.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tell you if I'm being honest. Oh, right. There's going to be a big party for the anniversary of Fazbear's tomorrow, and there'll be pizza, discounts, and a special show. So your shift will be moved to tomorrow, and a substitute will come and take your place. Well, there's not really much to say. So, good night. 친구가 대신 전화한 거야? 혹시 바로 움직이는 거 보게? 왔어. 맞지? 1번, 4번. 왔어? 또 왔어? 혹시? 벤트? 2번? 4번? 혹시? 안 왔나? 벤트? 왔어? 또 왔어? 벤트인가? 왔었지? 2번? 와우, 혹시 오기 일보 직전. 3번. 정면 치카. 라이 필 2번 왔어. 오! 아, 폭시 뛰었다. 폭시. 아, 아깝다. 좀만 버텼으면 됐는데. 아, 이 녀석 이거 언제 들어왔니? 뭐야? 어? 이스테이크인가봐. 깜짝이야. 어? 왼쪽에서도 오네? 왼쪽에서도 오는구나. 왔어? 2번? 왔어? 또 왔어? 혹시? 보자. 4번. 2. 왔어? 2번
왼쪽. 4번. 보시. 왔어? 3번. 수리. 2번. 왼쪽. 1번. 3번. 와서 같이 둘이 1번, 4번 왔고 그치? 수리 왼쪽 혹시 방금구 1번 3번 나이스! 엄청 쫄렸다. 이게 4시가 이렇게 길어. 뭐야? 컨트롤 마우스 휠로 오마이? 프레디야? 프레디 하체? 배? 가슴? 오마이 얼굴? 태키를 눌러보라고? 이거 하는 방법까지 나왔어? 머리를 열고 그 다음에 가슴 열고 다리를 열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이걸 열라고? 인증? 인증! 인증여포 마중족토? 그 인증이 아닌가? 프레디 인증? 어쨌든 인증? 족토마는 마중을 잘라와서 마중족토고 그거 아니어서? 이렇게 올려? 아 갑자기 또 갑툭튀하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한 바퀴 다 돌려야 되네? 360도를 돌려야 돼. 됐다! 요것도? 오! 열려. 신기하네. 빨리! 빨리 빨리! 됐다. 이것도? 수리하는 것 같아. 수리 됐다. 요게 인중인가? 이게 진짜 인중 같은데. 어? 됐다. 다 된 거 아니야? 코 누르니까 열리네. 깜짝이야. 엔더가 보인다 이제. 요거 여나 요거? 요거 연다. 그러면 이제는 얼굴을 다 뜯어내는 거지, 그지? 인중 여포 마중 족토가 아니고 인중 프레디. 뭐 톡톡 했는데? 이거? 이제 가슴 프레디의 수트를 벗겨서 엔더로 두는 거지. 공연이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본이 표정 보게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있네. 됐다. 요것도? 배꼽? 프레디 배꼽? 검은 배꼽이 3개나 있네? 프레디 찌찌인가 본데? 동물들은 저렇게 생겼잖아, 찌찌가? 그치,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제 요거 가운데 열면 열리나? 됐다. 왼쪽 열리네? 오른쪽 열려있어. 디스켓? 디스켓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요거를 아무튼 여기다 넣지 않을까? 맞네 잠깐만 온도가 16도? 움직여 어? 다리는 안 움직이는데? 아 디스켓으로 뭔가를 넣으려고. 뭐야 경고등.
뭐야? 경고 뜨지 않게 디스크를 프레디한테 입력을 하는 거지. 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제대로 작동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잘 만들었네. 이걸 눌러서 열어. 그다음에 이것도 풀어. 됐지? 그 다음에 넥타이를 걷어내는 거였구나. 넥타이 걷어내서 요거를 여는 거지. 프레디 3찌찌를 지나서 요거 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열고 디스켓을 넣는다 이거지. 그리고 요걸로 온도가 6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조금 쉬었다가 잠깐만 스톱. 온도 내려가지? 조금 내렸다가 뭐야? 온도가 금방 올라가네. 프로그레스는 여기에 100%를 채워야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올라가는데 온도는 금방 올라가. 프로그레스는 떨어지진 않네. 50도를 유지하자고. 됐지? 뭐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으면 안 되나? 커피잔도 있고. 자, 30도 다시 올려보자고. 자, 50도 30도 내려갔지? 자, 70% 됐다. 오? 자, 85. 온도를 좀 많이 내린 다음에 한 번에 끝내자고. 자, 19도. 이 정도면 100%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93, 96, 97, 98, 99. 나이스. 완벽한 임무 완료. 엔딩. Getting built. 프레드베어 식당이 다시 문을 닫았대.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주인공이 이걸 다 해제시킨 거야.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고. 깜짝이야. 나이. 얘 133.6달러. 스카코슨이 줬네. 야, 받았다. 오. 별 안 줘? 뭐야? 별 안 줘? 엑스트라 없어? 왜? 아, 6일 밤도 있네? 해골 뜨네? 대박이네. 해골? 뭐길래 해골이 뜨냐? 6일밤은? 요것도 다음에 도전을 할까 말까 댓글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 Return to Freddy 2 Rebuilt. 5일밤은 굉장히 어려우면서 미니게임 프레디를 분해해서 새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꽁가이가 5일밤부터는 귀찮았는지 여자친구한테 대신 전화를 시키고, 여자친구인지 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6일밤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